오늘은 구강 병원성 세균과 충치 및 치주질환에 좋은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주질환은 구강 내에서 염증이 증가하게 되면 병의 정도에 따라 치은염과 치주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흔히 풍치라고도 하는데 잇몸과 연조직에만 국한된 형태를 치은염이라 합니다. 이러한 염증이 잇몸과 잇몸뼈 주변까지 진행된 경우를 치주염이라고 하고 치아 손실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구강질환입니다. 구강미생물은 정상균총의 역할을 하는 미생물도 있으나 충치와 치주염의 원인균으로 작용하는 병원성 세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강 내 염증은 치주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동맥경화증이나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인지기능에 전신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매년 환자 수가 100만 명씩 증가하여 현재 1000만 명이 육박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잇몸병의 효과적인 오삼 중 하나인 단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삼은 꿀풀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식물이고 5월이면 예쁜 보라색의 꽃이 피지만 땅속 뿌리는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이 붉은 뿌리를 주된 약재로 사용하고 붉을 단과 인삼삼을 써서 단삼 또는 적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미는 쓰면서 약간 차가우며 간과 폐, 심장에 작용합니다. 단삼 유효 성분에는 사포닌과 안토시아닌, 비타민 탄시논 등이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이 큰 특징으로 항균 및 항염증, 진정작용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와 고혈압, 죽상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치료 가능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심근세포 내에서 칼슘의 증가와 지방의 침착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심근어혈의 손상 부위를 억제시켜 현재 제약회사의 약성분으로 긴요하게 사용되는 중입니다. 최근 충치와 치주염에 대해서 항균 활성이 높게 보고가 되었고 중금속과 농약, 화학약품 등의 몸속에 유해한 물질과 독을 빨아내는 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육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단삼 추출물로 구강질환에 대한 치주염 원인균에서 유도된 항염 효과를 알아본 내용이 있습니다. 단삼 추출물은 치주염균인 잇몸 아메바에 대해서 높은 항균 활성을 나타내었고 다른 세균들에서는 비교적 높은 농도에서 항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항생제를 양성대조물질로 확인한 결과에서는 항균력 측정실험법의 정당성을 확인하였고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경우에는 플라크 제거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단삼 추출물은 ELF2A의 유전자 발현을 각각 8~9배 감소시켰으며 TNF의 생성을 매우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삼 추출물은 치주염 원인균인 잇몸고랑과 치은혈구, 치은구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 항염작용 및 치조골의 손상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 원인은 다르지만 단삼이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 치주염의 원인 세균인 퓨조박테리움 뉴클레아툼에 의한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은 12배가량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삼은 치주염균에 의해 유도되는 각 지표의 생성을 억제하여 항염 및 치조골 손상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단삼은 구강병원성 세균에 기인한 플라크 생성 억제 효과로서 구강세정제나 치약의 성분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밖에 단삼은 흡연에 의한 니코틴의 독을 풀 수가 있고 식중독과 음주로 인한 술독 및 인스턴트 식품에 첨가된 화학조미료의 독성도 해독시킬 수 있습니다. 단삼은 뿌리를 주약재로 사용하지만 모든 전초를 말려 사용할 수 있고 여러가지 요리에 적용해 쓰기도 합니다. 말린 약재는 단삼과 두축나무 각 10g에 물 2리터를 붓고 하루 2~3회씩 달여 먹으면 염증과 통증이 금방 먹게 됩니다. 참고로 두축나무는 관절염과 고혈압, 골다공증 등을 치료하는 한약재이지만 최근 한국골마생명과학연구소에서 치주염 치료에 항염증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축나무와 함께 배합했으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단삼은 체질에 따라서 구토와 소화불량, 손 감각마비, 호흡곤란, 빈맥, 위장관계 이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항응고제 와파린을 사용하거나 당뇨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하니 이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심근질환과 심막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이 약초의 상호작용을 잘 염두에 두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